요즘 도로에 보면요, 함께유 착한 운전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교통사고인데요. 근데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크든 작든 후유증이 또 이어질 수가 있죠. 네, 분명 뭐 충돌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네. 또 내 몸도 순간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자고 일어나면 더 찌뿌두두하고 이게 오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걱정이 크실 텐데요. 왜 그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의 치료법을 좀 한의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저도 예전에 아주 가볍게 접촉사고로 좀 당한 네. 적이 있는데 한 이틀째쯤 지나니까 뭔가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찌뿌두두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손상을 당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 회복이 돼야 되는 것들이 원칙인데 네. 이런 구조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손상들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동차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처럼 네. 우리가 특별하게 구조적인 손상이 없다고 해도 내 몸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기능적인 손상에서 넓은 의미의 자동차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은 정말 큰 사고로 눈에 보이는 외상이 아니고서는 사고가 난 후에 한참 있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의를 해야 되나? 또는 이미 합의를 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게 왜 그 당시엔 안 아프고 나중에 아파지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뼈가 부러지거나 네. 아니면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조적인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최근에 차들의 안전 장비가 아주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민들의 뭐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구조적인 손상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증상들이 결국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짧게는 3, 4일 정도 네. 그리고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도 증상들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6개월 정도 경과를 했음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남아있을 때는 이때는 후유장애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들보다는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에 나타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이 좀 왜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고 시에 충격이 좀 가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교통사고 후유증의 우리가 증상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목이 뻣뻣하면서 쉽게 피로해진다. 그다음에 또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통증이 야간에 더 심해진다. 잠을 자다가 깨거나 아니면 불편감 때문에 잠을 설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약간 구역, 구토할 것 같은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전신 무력감. 끝에서 봤던 우리가 두통이나 전신 무력감 같은 경우에는 비특이적 증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뭐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감기 초기 증상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통사고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의 하나고 교통사고에서 우리가 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편타성 손상의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내 몸이 어떻게 손상되는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차대차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 몸은 한번 앞으로 쏠렸다가 뒤쪽으로 꺾이겠죠. 특히나 편타 손상 같은 경우에는 목 앞쪽이 한번 쭉 갔다가 뒤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목 자체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인접한 그 아래쪽에 흉추나 골반까지 통증이 네. 같이 유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목이 한번 꺾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척수라든지 그리고 옆에 있는 경동맥 이런 부분들이 한번 꺾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전신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몸살 기운이 있어요. 아니면 전신이 뭐 힘이 좀 빠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물리적인 부분들을 본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결국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인대 쪽이 많이 손상되게 되겠죠. 그러면 많이 수축되게 될 거고
혈관 쪽으로 지금 어혈이라고 하는 우리 노폐물이 쌓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어혈이 또 전신으로 파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죠. 흔하게 뭐 두통이나 이명 이런 증상들을 많이 또 가지고 오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상 겪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어혈이라는 그 노폐 물질들이 쌓이는 과정들을 이제 다시 모식화한 것들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같이 유발하는 것들이 교통사고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 후유증의 증상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편타 손상이라고 네. 하셨거든요. 이거 뭔가요? 편타 손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채찍 편자에 뭐 부딪힐 타자라고 해서 우리 몸이 채찍처럼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충격을 받았을 때 내 목이 한번 앞으로 꺾였다가 뒤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나타나는 목 주변의 통증을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시트에 안전벨트로 잘 고정이 돼 있죠. 근데 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지를 해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목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목이 편타성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일종의 후유증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 심할 때는 우리가 목 주변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쪽으로 파급되는 통증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목은 중요한 우리가 척수라든지 아니면 경동맥이라든지 이런 신경과 혈관들이 집합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신 증상을 같이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통, 이명, 어지럼증,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뭐 전신적으로 이제 좀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의 전신적인 증상들 뿐만이 아니라 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접한 주변의 관절들 그리고 내 몸통의 전체적인 다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판타성의 손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겉으로 볼 때에는 사실 우리 몸이 그냥 멀쩡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척수로도 다 이렇게 목 디스크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이 한번 났다 가면 속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니까 교통사고라는 게 나게 되면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우선 검사부터 좀 받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네. 우리가 결국 충격에 의한 손상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들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영상의학 진단부터 진행을 하게 되죠. 한방병원에서는 보통 한약방 협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엑스레이나 MRI 같은 정밀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골격에 문제가 있는지 네. 뼈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MRI나 아니면 CT 같은 검사를 통해서 연부 조직이라고 하죠. 근육과 인대와 내 몸의 디스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들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제어를 해보는 게 원칙적으로 제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처음 들어올 때 환자분들의 모션, 우리가 움직임을 가장 유의깊게 보게 되죠. 우리가 걸을 때 통증이 있다. 한쪽으로 절룩거린다. 그렇다면 내가 절룩거리는 부분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분들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움직임 자체가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모션들을 통해서 내 몸에 어디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유추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고가 난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변수가 많아요. 내 차종이 어떻게 되는지, 상대 차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격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네.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지 그다음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앉아 있을 때 자세가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는지 네. 한쪽 손만 뭐 올리고 있었다든지 우리가 운전을 똑바른 자세로 해야 되지만 사실상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피곤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적절한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몸이 반응을 했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모션을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손상이 어떤 식으로 됐겠다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의 손상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들, 그리고 기능적인 증상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몸을 다쳤고 앞으로 증상들이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치료법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교통사고가 작게 나더라도 꼭 한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한 분을 지금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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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나이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어머니?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어떻게 네. 교통사고가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제가 네. 얼마 전에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아이고. 차는 폐차할 정도인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거든요. 아유, 네, 다행이시네요. 네. 네. 그냥 여기저기 멍이 좀 들었는데 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온몸이 뻐근하고 몸살 날 것처럼 으슬으슬하고 어디에 잘못된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아이고, 뭐 병원에 가야 할까요? 아, 당연히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아, 정말 근데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폐차를 할 정도면 사실상은 그 사고가 아주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온몸에 멍이 약간씩 든 정도, 그다음에 내가 몸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며칠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가 났을 때 다행히 우리가 크게 부러지거나 아니면 출혈이 있거나 외상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내 몸은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서 일종의 쇼크 상태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능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과정들 중에 하나가 내가 몸이 어떤 식으로 한번 돌아가서 내가 뭐 정상적인 관절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 몸은 그 충격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놀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일종의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 쇼크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아까 전신적인 증상들, 네. 뭐 몸살에 걸릴 것 같다, 감기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증상들의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지금 많이 부딪혔다라는 것들이 온몸에 멍이 들었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픈 거를 잘 참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밖에는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큰 증상들이 없다고 해도 지금 나타난 전신적인 증상들을 봤을 때는 내 몸은 지금 되게 많이 놀라 있고 그다음에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니 그런데 네. 외상이 없는데 이렇게 뻐근하고 이런 것도 치료가 되나요? 아, 그냥 나을 때까지 네. 참회하는 거 아닌가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증상들이 특히나 한방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뭔가를 참다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나 그 참는다는 부분들이 크게 우리가 다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로 그냥 참다가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병을 키워가지고 오는 거죠. 네. 특히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말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보다 속으로 문제된 것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 특별하게 다친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기능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한방치료에 더욱 이제 네. 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걱정 마시고 가까운 한방병원 찾아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병원 네, 가셔서 감사합니다. 꼭.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그래도 차 폐차했다고 하지만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크게 외상이 없으셔서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좀 다행인 것 네.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방에서는 한약이나 네. 침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게 네.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네, 일단 교통사고 후유증은 결국 통증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약침이라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염증성의 통증을 우리가 신바로 약침 또는 뭐 여러 가지 약침들이 있겠죠. 통증을 제어할 때는 약침을 사용을 하고요. 한약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몸 안에 있는 어혈을 빼주는 한약이 한 가지 방법. 네. 그리고 내 몸이 많이 놀라 있는 상태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몸을 안정시켜주는 한약 치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한방의 대표적인 치료법이 추나요법도 네.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결국 내 몸이 한번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서 얼라인먼트가 틀어진 골반이 변이된 부분들을 다시 맞춰주는데 우리가 추나요법이 아주 효과적이고요. 부가적으로 옆에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킬 때도 추나요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항치료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네. 뭐 뜨는 거. 네, 이거 네. 왜 필요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결국 부항치료라고 하면 내 몸에 있는 어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의 부산물들, 노폐물들을 빼주는 데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네. 특히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노폐물들이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항치료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부항치료도 필요하군요. 그리고 도인 운동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 들었는데 저도요. 도인 운동치료라는 게 뭐예요? 네, 결국 도인 운동이라고 하면 네. 우리가 운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 내 몸에 통증이 생긴 상태가 되면 내 몸은 되게 단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통증이 생겼을 때는 해당 부위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기본적인 이제 생명 논리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내가 아픈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버릇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세가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고 2차적인 부분들이 통증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하여금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 그리고 운동 과정들을 다시 또 재학습시키는 것들을 도인 운동 치료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내 몸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운동법을 다시 재학습시키는 것들이 도인 운동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한방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 한방치료의 부작용이라든지 단점 같은 것도 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의 2주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아까 우리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들처럼 가벼운 사고가 난다고 해도 내 몸은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내가 사고가 나서 2주 정도는 통증을 참지 마시고 내 몸의 증상들의 변화에 아주 귀 기울여서 증상들이 잘 관찰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꼭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한의원을 찾아서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방금 그 관찰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통사고 후유증 자가진단법도 있을까요? 네, 네. 한 네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네. 목의 통증과 더불어 목을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두통과 메스꺼움 같은 전신적인 증상이 있다. 그리고 등 뒤쪽으로 날개축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시죠. 이런 부분들의 통증이 찌릿찌릿 내려가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팔다리와 손이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그리고 기운이 많이 빠진다. 빨리 피곤해진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네. 사실 뭐 이런 후유증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게 진짜로 고질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확실하게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고 네. 초기에 내가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도 교통사고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꼭 기울이시고 병을 참지 마시고 병을 키우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 쪽에 꼭 내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효선 리포터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충주 시립국악단 공연이 충주시 수안부 물탕공원에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혈관 튼튼, 심뇌 튼튼 건강교실이 단양군 매포 효나눔센터에서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놀이야 학교 가자가 단양군 다누리 도서관에서 저녁 7시부터 공연됩니다. 무궁화 우수 문화 품평회가요. 청주시 미동산 수목원에서 오전 9시부터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입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조용광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매주 수요일 시장에 가자. 내일은요. 단양 구경시장 찾아갑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에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장 고고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방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이면 보송보송하던 그 양념 가루가 습기를 머금고 굳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쓰기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이거 좀 찝찝하다 해서 네. 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흔히 쓰게 되는 이쑤시개 하나 정도를요, 이 양념 속에다 싹 꽂아놓게 되면은 이게 남잖아요. 네. 그래서 습기를 쫙 빨아들인다고 하니까 네. 보송보송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생활의 지혜 잘 실천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